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HB 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시장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오늘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우선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뉴욕 시장의 마감에 대해서는 이제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조금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 안 되는 하락을 보여주었고 어제 시장과 더불어 본다고 하면은 어제 상승 부분이 일부 반납했다. 그리고 뉴욕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어떤 추가적인 악재는 없지만 실적 발표에 따른 단기적인 차익 실현인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크게 좀 영향을 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외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은 특히 좀 강세를 보여줬던 모습. 오늘 오전장에는 좀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1월 초부터 현재까지 시장을 꾸준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사이드하게 밀린 거래일이 사실 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냥 이틀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제가 뭐 오늘 전략 후강 된다라고 제가 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좀 오전장은 다소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나오면서 다소 약세 시작하지만 얼마든지 전략 후강 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거래일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매수 여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오늘 뭐 원사이드하게 하락한다고 했을 때도 뭐 고점 대비 처음 하락하는 하락일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으시고 만약에 오늘도 평상시처럼 이제 뭐 외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 다시 전환하면서 전략 후강의 장세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저번 주나 이번 주에 진행했던 투자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팀장께서도 뭐 이번 조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자, 2차 전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테슬라에 따라서 부침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사실 2차 전지 섹터라고 한다면 이제 반도체와 더불어서 언제나 뭐 투자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기대 수익률을 키우기 위해서 좀 마켓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2차 전지라고 하면 사실 이번 주에 가장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래도 1월 초 이전까지 뭐 테슬라랑 BYD 간에 좀 단기적인 출혈 경쟁이 있었지만 테슬라가 뭐 좀 간을 봤겠죠? 뭐 가격을 한 20% 하락하면 수요가 얼마나 회복될까? 근데 20% 정도 하락했더니만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대로 수요가 다시 돌아오자 조금 자신감을 찾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뒤로 뭐 GM이나 BMW나 폭스바겐 등도 이제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좀 돌아간다는 그리고 전기차 시장도 현재 내연 기관을 한 10에서 15%를 대체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은 더더욱 더 지금처럼 커질 수 있다는 비유가 나오면서 어떤 테슬라의 주가 안정이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의 투심을 상당히 개선시킨 것은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투심이 개선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시장이 얼만큼 커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관심을 갖게 됐었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뭐 현대차, 기아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가 뭐 북미나 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테니까 그럼 실적이 견조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데 외국 기업이든 뭐 국내 기업이든 완성세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서 받겠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에 관한 러브콜도 공장이 들어서면은 우리나라 국내 장비를 95% 사용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완성셀, 소재, 장비까지 다시 한번 더 우리나라의 저력이 좀 확인됐다. 그리고 그런 저력을 외인과 기관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는 뭐 수익 이상으로는 좀 안성맞춤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는 양극재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현황은 좀 어떨까요? 네, 우선 2차 전지 셀, 이제 배터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는 양극재라는 사실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양극재 기업은 크게 4개가 있는데, 뭐 LG화학, 뭐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등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 2차 전지를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의 굵은 맥은 아마 이번 주 월요일부터 꾸준하게 시장 살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는 2차 전지를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된다라는
대상이 아니고 지금도 흐름이 좋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데 이제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재를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 전량 투자보다는 일단 발목을 살펴보시고 추세에 맞게 좀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LG화학이나 이제 포스코 케미칼처럼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 혹시라도 기대 수익률이나 좀 보유 기간을 짧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등이 있는데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안전한 종목은 LNF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기대 수익률을 키우고 싶으신 분이라면 제가 또 관심주를 하나 갖고 왔으니까 네. 그 종목을 좀 유심히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비엠과 LNF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알아보죠. 네, 우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인데요. 네, 덕산테코피아. 반도체 OLED에 포함되는 뭐 유기재료나 전자재료 등 화학제품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뭐 반도체 소재기업이다, OLED 소재기업이다 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2차전지 소재기업으로의 사업 다각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바로 2차전지 소재로 어떤 매출이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전액 관련으로 사업을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덕산테코피아의 자회사는 첨가제 관련 공장을 짓고 있고 해당 매출은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 또 이제 반도체 소재 본업 관련으로 연간 실적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3분기는 살짝 휘청거렸어요. 이제 원자재 네.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2분기랑 3분기는 살짝 휘청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해 보면은 4분기 출하 증가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면서 2022년 연간 실적도 전년에 비해서 동일하게 연간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업종 퍼는 21.34인데 현재 퍼는 16.42이고 12개월 선행 퍼는 17.74이기 때문에 본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연간 실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2023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소재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모멘텀이 부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고 하죠. 3, 4분기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그 6개월 전인 지금이 좀 투자 관점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월 초에 맥점을 잡고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20일선과 60일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가 추세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급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우상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방이 상당히 좀 단단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제가 15,750원으로 원고를 드렸는데 15,600원 현재가 접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4,8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덕산테코피아는 반도체 소재 기업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전액 쪽에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주목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셨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4,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